최근 영국에서는 유로 2024와 코파 아메리카 대회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리그의 주요 선수들이 국가 대표팀에 발탁되었느냐, 탈락했느냐는 소식은 속보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해리 케인과 매디슨의 대표팀 발탁과 함께 에릭 다이어의 탈락 뉴스가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은 토트넘의 부주장 로메로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토트넘 팬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로메로가 토트넘을 떠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토트넘 팬들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하는데 로메로가 떠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일부 토트넘 팬들은 로메로와 판더벤, 베리발, 우도기까지 모든 핵심 선수들이 다 떠날 것이다. 단 한 명이 남는다면 손흥민뿐이다라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우승 트로피 때문에 다른 클럽으로 옮기는 것보다 끝까지 토트넘에 남아서 노력해보다가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축구 인생 목표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하는 클럽이라도 토트넘의 레전드로 이름을 남기는 것이라고 모두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토트넘 팬들의 불안과 신세한탄을 보면 중위권 클럽도 아니고 강등권을 걱정하는 팬들의 불쌍한 모습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최근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다른 빅클럽으로 이적할 것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토트넘을 떠날 생각은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한 발언이 이적 제안을 받아보고 검토하는 것은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로메로의 이 발언은 영국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 클럽에서 영입 제안이 오고 있고 로메로 측이 여러 조건들을 일일이 분석하고 있다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메로는 제안이 오는 대로 즉시 검토하고 분석하고 있지만 현재는 국가대표팀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여름 이적 기간에 많은 영입 제안을 받고 있지만 일단 코파 아메리카 대회만 생각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영국 현지 SNS에 로메로는 떠날 생각이 없지만 영입 제안을 부지런히 분석하는 것은 인정했다라고 확산되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로메로가 떠날 수 있다부터 로메로가 떠나도 나는 그를 이해한다는 반응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상한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세계 정상급 선수이다. 토트넘을 떠나도 나는 그를 탓하지 않을 것이다. 놀랐다. 결국 빅클럽이 로메로에게 영입 제안을 할 것이고 토트넘이 우승하지 못하는 한 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조만간 판더벤, 우도기, 베리발 등 나머지 선수들도 모두 최고의 클럽으로 떠날 것이다. 레비와 이사회가 우승 야망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항상 최고의 선수들을 트로피를 놓고 경쟁하는 경쟁팀에게 선수들을 빼앗기고 말 것이다. 아무리 토트넘을 사랑한다고 해도 우승 트로피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 모드리치와 가레스 베일이 그랬고 최근에는 해리 케인까지 떠난 것이 토트넘의 현실이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은 토트넘에 남기로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손흥민만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과 베일, 모드리치까지 토트넘을 떠났지만 손흥민은 토트넘에 남기로 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해피하다라고 적었습니다. 일부가 로메로도 떠나고 결국은 손흥민이 팀을 떠나는 다음 선수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손흥민은 2026년까지 묶어둘 수가 있다. 그는 토트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단의 1년 연장 옵션 발동을 받아들인다라는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이제 손흥민은 잡아놓은 물고기 정도로 인식하고 토트넘을 떠날 것이라고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날뛰면 작은 우리를 벗어날 수 있는 호랑이이지만 얌전하게 토트넘을 지키고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꼴입니다. 로메로가 떠날 수도 있다고 하니 호들갑을 떨면서 손흥민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토트넘 팬들은 로메로가 코파 아메리카에 출전하는 대표팀 선수로서 각오를 밝힌 것이 답변의 핵심이라면서 절대 토트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메로의 발언 이후 많은 토트넘 팬들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않아서 매번 핵심 선수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에 대해 인정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최근 해외 축구 매체들은 유로 2024와 코파 아메리카에 출전하는 국가대표팀들의 멤버와 소집 상황들을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는 매디슨과 판더벤, 로메로와 페드로 포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 23세의 미키 판더벤도 네덜란드 대표팀에 발탁되었습니다. 판더벤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소년의 꿈이라는 글과 함께 네덜란드 유니폼을 입은 자신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판더벤에게 2023-24 시즌은 축구 인생을 바꾸어 놓은 시기입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볼프스부르크를 거쳐 지난해 여름 토트넘으로 오면서 로메로와 함께 강력한 센터백 조합을 구축했습니다. 최고 강점은 스피드일 정도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빠른 선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토트넘 수비수 페드로 포로는 스페인 축구협회가 발표한 유로 2024 대표팀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에서 맹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기대를 했는데 이런 발표에 포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은 발표 이후 포로의 SNS에 댓글을 달아 너는 최고다라는 위로의 말을 남기며 응원했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제임스 매디슨이 큰 화제가 되면서 며칠 전 자선골프 대회에도 초청이 되었고 토트스포츠와 대담 방송까지 했습니다. 방송에서 매디슨이 나는 아스널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라이벌 의식 없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언론들이 크게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매디슨은 나는 코벤트리 시티 팬이다. 나는 토트넘 편도 아니고 아스널을 싫어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코벤트리 시티 FC는 런던 북서부에 위치한 버밍엄 인근 지역에 있는 축구 클럽입니다. 매디슨은 코벤트리 시티 FC에서 프로 데뷔를 했고 노리치 시티와 레스터 시티를 거쳐 2023년에 토트넘에 입단했습니다. 매디슨은 FA컵에서 코벤트리를 볼 때 느끼는 심정이 뜨거운 팬심이 일어난다. 솔직히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토트넘 팬들만큼 아스널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이벌 같은 것들에 대해 이해는 된다. 나는 프로이기 때문에 그런 라이벌 소음을 무시하고 정상적으로 게임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매디슨의 이런 발언에 토트넘 팬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무례한 발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매디슨이 워낙 영국인들이 좋아하는 선수이고 원래부터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매디슨이기 때문에 별 다른 시비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 TBR 풋볼은 토트넘 팬들은 매디슨이 현재 토트넘 선수이기 때문에 아스널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길 바랄 것이라고 기대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제임스 매디슨이 잉글랜드 대표팀에 함께 승선한 에베레치 에제와 함께 찍은 투샷이 공개되면서 토트넘 팬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에제는 토트넘 팬들이 영입을 간절히 바라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영국 매체 더선은 토트넘 팬들은 매디슨이 에제를 토트넘에 합류시키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월 토트넘과 팰리스의 리그 27라운드 맞대결에서 손흥민과 에제의 긴 대화 모습도 큰 화제가 된 이유입니다. 두 달 만에 매디슨과 에제가 다시 한 장면에 잡히면서 토트넘 팬들은 매디슨 요원을 부르고 있습니다. 당장 서명을 받아서 토트넘으로 끌고 오라는 식의 반응입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은 티모 베르너가 토트넘과 임대 1년 연장 계약을 했다는 사실이 큰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베르너가 토트넘의 손흥민과 매디슨에 이어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베르너의 연봉은 858만 파운드, 약 145억 원이며 주급으로 16만 5천 파운드, 2억 8천만 원 가량합니다. 일부 팬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베르너에게 고액 연봉을 지급하는 토트넘이다. 판더벤과 로메로, 우도지와 비카리오, 손흥민을 제외하면 모두 도둑들이다. 포스트 감독도 도둑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최근 토트넘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기분이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서 전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